이번에는 그 구독자분이 여쭤봤는데 네. 그 이재명 씨가 어쨌든 보궐선거에 나갔잖아요 지금요 선거에 네. 인천에서 나가셨는데 이게 당첨이래 당선이 될 건지 네. 이게 궁금하다 이걸 물어봐 달라 하셔갖고 선생님이 봤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저번에도 제가 윤석열하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하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하고 근소한 차이로 윤석열 후보자가 당선이 된다고 했는데 이재명 후보자도 안타깝게 졌죠. 정말 안타깝죠. 뭐 지지층들은. 근데 선생님은 윤석열 된다고 하셨잖아요. 응, 그래도 나는 절대 윤석열 편도 아니고 이재명 편도 아니에요. 저는 그대로 제가 실렸는데 기도해서 들은 말을 얘기해 줄 뿐이지 나는 어느 쪽도 아닙니다. 근데 댓글을 보면은 뭐 좀 뭐 안 좋은 말도 있긴 하지만 뭐 그거야 뭐 무당이 뭐 구군을 원래는 이렇게 많이 말하는 게 발설하는 건 좋지 못하는데 어쨌든 요번에는 그 보궐선거에는 뭐 이재명 후보자가 저번에 안타깝게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당선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뭐 일단은 인천 쪽 분들 뭐 민주당 그 층이 굉장히 두터운 것도 있겠지만 이재명 씨가 대통령 되기에는 그것까지는 힘이 닿지를 못했지만 그래도 보궐선거 정도는 당선이 될 거예요. 그러니까 당선되시더라도 또 열심히 하시면 되지. 만약 나중에 대통령이 이재명 씨가 또 나온다고 하면 대선에 될 것 같아요? 네? 그때는 될 확률이 높죠. 확률이 높다? 네, 근데 네. 과연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, 사실은. 내가 봤을 때 이번은 나올 것 같아요. 네, 이번 열받았어도 나올 것 같은데. 이번은 나올 것 같은데. 왜냐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그 누구지? 그 안철수 그 네. 양반이 만약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 이 양반이 절대 깨지거든. 이재명이랑 붙으면 깨져요. 그래서 그때는 대통령이 될 수 있겠죠. 근데 이거 나오면 봐야지 뭐 혹시. 일단은 지켜는 봐야지. 근데 참 구군을 마친다는 게 좀 어렵습니다. 일단은 무조건 당선이 된다? 그렇죠. 이번에는 당선이 될 거예요. 걱정하지 그러니까 마라. 이재명 후보자님께서는 앞으로 열심히 더 노력하셔서 좋은 모습을 계속 꾸준히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